네, 안녕하십니까.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. 저는 청운면 비룡리에 나와 있고요. 오늘 또 신축 전원주택 하나 소개시켜 드릴 예정입니다. 본 주택의 좀 특징이라고 하면 바로 앞에 6번 국도가 있어요. 그리고 청원 면소재지가 굉장히 가깝습니다. 그래서 실거주하시기 너무나 좋으실 것 같고, 그리고 일단은 또 당점이 굉장히 좀 독립적이에요. 위치가 주변에 집이 뭐 한 채 두 채 정도밖에 없습니다. 거의 없습니다. 그래서 독립적이고 또 향도 굉장히 좋죠. 남향이다. 거의 남향이고 진입로 굉장히 좋고요. 양평 읍내까지 뭐 한 20분이 채 안 걸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청운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진입로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본 매물 그러면 외관부터 해가지고 한번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이 도로가 진입로고요. 자, 시멘트 포장 굉장히 깔끔하게 돼 있고 통행 도로가 아니다 보니까 예. 사실 이렇게 넓게까지도 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넓은 좀 도로를 포장을 해 놓으셨습니다. 정면에 보이시면 바로 저 앞에 있는 2차선이 이제 청운 면소재지로 진입하는 도로, 그 위에 상단에 있는 부분이 자 국도 돼서 6번 국도, 이렇게 해서 진입로가 뭐 한 1,200m도 안 됩니다. 굉장히 좋고요. 편안한 진입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 보여드리고, 이렇게 오시면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요 하얀색 주택 되겠습니다. 하얀색 주택이고 경량 철골조로 돼 있고요. 약간 니은자 구조로 돼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지금 쭉 올라가시면 되고요. 주택의 특징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굉장히 좀 넓게 빼놓으셨다는 거예요. 주차장을 굉장히 넓게 빼놓으셨고, 이렇게 오시면 우측이 이제 메인 마당이 되겠고요. 여기 꽃도 좀 심어 놓으셨고, 잔디 뭐 야외등 식재도 지금 잘 돼 있는 상황이고요. 그리고 주택의 전면부에도 지금 합성 데코로 하신 것 같습니다. 그죠? 예, 조금 그래도 고급 자재를 좀 사용하셨고, 앞에도 이렇게 좀 포치로 아연각관을 짜셔가지고 렉산으로 다 이렇게 처마도 다 2층, 1층, 2층 다 빼놓으셨네요. 향후에 여기는 벽체만 막으면 뭐 썬룸 되는 겁니다. 바로 이렇게 다 돼 있고, 잔디 식재가 생각보다 잘 돼 있네요. 깔끔하게 잘 돼 있고요. 이쪽에 정화조 매립돼 있고, 텃밭도 앙증맞게 이렇게 한 7줄 정도, 그죠? 이렇게 관리가 잘 돼 있고요. 야외 수도가라든가, 그럼 주택의 우측 부분도 보시면 이렇게 좀 파쇄석으로 다 포장이 되어 있는데, 여기도 텐트 큰 게 좀 두 개나 들어갔네요. 공간이 굉장히 좀 여유가 있습니다. 이쪽 공간도 부지가 상당히 좀 넓어 보이고, 석축 작업도 잘 돼 있고요. 네, 그리고 또 볼까요? 아, 이쪽 공간이 텐트가 지금 있어서 그런데, 만약에 없으면 바베큐장이나 이런 거 꾸며놓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. 주택의 뒷부분은 지금 보일러실, 이렇게 한번 볼까요? 보일러실도 네, 이렇게 기름보일러 지금 쓰고 있네요. 그죠? 기름보일러 사용하고 계시고, 주택의 뒷공간이 상당합니다. 주차는 뭐 대형차 뭐 할 거 없이, 캠핑카 뭐 할 거 없이 한 네다섯 대는 여유있게 주차가 가능해요. 충분히 주차 가능한 공간. 그 다음에 또 주택의 뒷부분, 여기도 또랑을 또 이렇게 다 묻으셔가지고 물빠짐 굉장히 잘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또 연결돼서 저 위에서 내려오는 물까지 전혀 좀 피해 없게끔, 예, 물길을 이렇게 새로 다 만들어 놓으셨네요. 이래저래 좀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됐고, 이제 건축물의 외관도 한번 보죠. 네, 주택의 외관 한번 보겠습니다. 전반적으로 이제 2층 주택이고요. 2층은 외관상 딱 봤을 때는 좀 그냥 방 하나 정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. 전체적인 외관은 이제 세라믹 사이딩 마감되어 있고, 그 다음에 박공형 지붕에 징크로 마감이 되어 있고, 처마도 다 빼놓으셨고, 아연각관과 렉산으로 이렇게 차양막, 2층 같은 경우는 테라스 이렇게 또 확장되어 있는 부분 보실 수가 있어요. 약간 니은자 구조로 되어 있죠. 네, 그리고 지금 주택의 바로 앞에 정면에는 여기 지금 그냥 좀 넓은 밭을 쓰고 있는데, 요 토지도 같은 소유자분 소유입니다. 그래서 주택을 매수하시는 분이 일괄로 매매도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토지만의 매매는 안 되신다고 하십니다. 반드시 주택을 매수하실 때 일괄적으로 토지까지 추가적으로 매입은 가능하다,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시네요. 자, 약간 이렇게 한번 쭉 보셨고, 바로 내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바로 내부 한번 또 보도록 하죠. 자, 현관문 열고 들어가시면 전실이 있고요. 정면에 이렇게 신발장, 전실이 생각보다 넓습니다. 네, 바닥 타일, 천장은 다 편백 루바로 마감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향이 굉장히 좋네요.
우측에 중문돼 있고요. 일반적으로 그런 슬라이딩 3연동 슬라이딩 도어가 아니라 이중창으로 또 이렇게 문을 해놓으셨고, 전실 바닥이 타일이 아닙니다. 장에 아니네요. 제가 밟아보니까 네, 신발장 있고 타일이 아니라 그냥 장판으로 돼 있고요. 자, 정면에 보시면 거실 공간이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. 네, 쭉 보시면 주방과 거실이 좀 오픈형 구조로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전반적으로 무난한 예, 무난한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고, 집 안에는 굉장히 훈훈하네요. 따뜻하고요. 하단에 이제 루바로 이렇게, 자, 하단은 루바로 마감이 돼 있고, 그 다음에 도배 돼 있고요. 창틀 다 이렇게 보시면 틀도 나무 소재로 해가지고 몰딩 부분 다 이렇게 나무 소재로 돼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돼 있고, 주방은 뭐 그냥 무난하게 기역자 주방 이렇게 돼 있고요. 냉장고 자리도 이쪽에 마련이 돼 있고, 2, 3인 가족 쓰기에는 전혀 부담 없는 그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요 앞에 요 창 통해서 이제 데크 쪽으로 나가서 이렇게 출입할 수 있게끔 돼 있는 부분, 마당도 이제 나갈 수가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리고 1층에 이제 방이겠죠? 방? 아담한 방. 여기 방이 하나 이렇게 있고요. 붙박이장 또 아담하게 돼 있고, 사이즈는 네, 그냥 진짜 아담합니다. 그리고 2층 올라가는 계단 쪽에 이렇게 에어컨 돼 있고, 1층은 방이 하나, 거실, 주방, 그 다음에 욕실을 안 보여드렸네요. 욕실도 한번 보자. 욕실이 상당히 넓습니다. 네, 욕실 넓어요. 여기 보니까 넓은 이유가 여기 세탁기, 세탁실도 욕실에서 같이 좀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. 네, 그냥 무난하게 돼 있고요. 욕실이 좀 넓어요. 1층은 이제 방이 하나, 그 다음에 화장실 하나, 거실 주방이 오픈형으로 돼 있습니다. 그냥 조촐하게 단촐한 구조로 돼 있네요. 자, 2층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죠. 자, 2층 올라가는 계단은 뭐 집성목으로 이렇게 됐고요. 또 돌아서 올라가는 계단, 벽체는 루바 마감돼 있고, 올라가면 바로 그냥 원룸인 것 같아요. 방 하나 사이즈, 제가 외부에서 봤을 때도 이런 구조지 않을까 생각했는데, 자,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붙박이장 아담하게 하나 돼 있고, 욕실도 이렇게 네, 돼 있습니다. 그냥 저냥 무난해요. 그냥 2층 아까 외부에서 봤을 때 테라스 각간으로 짜서 요거는 페인트 한번 싹 좀 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. 블랙이나 예, 블랙 색상으로 한번 좀 칠해줘야 될 것 같아요. 테라스까지 창호는 뭐 이중창 돼 있고, 자, 2층까지 한번 쑥 눌러봤습니다. 네,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청원면 비룡리에 소재했던 아담한 주택이었고요. 실거주 당연히 뭐 입지가 워낙 좋기 때문에 실거주 가능합니다.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세컨하우스를 쓰는 것도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. 입지가 굉장히 독립적인 입지를 좀 가지고 있고요. 추가적으로 뭐 뒤쪽에 집이 들어온다거나 하진 못할 것 같습니다.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네, 그런 부분, 전반적인 부분, 더군다나 이 앞에 토지까지 같이 매입을 하신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 네, 생각은 듭니다. 뭐 비용의 문제죠, 그죠? 자, 오늘 이런 매물 또 소개시켜 드렸고,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그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날씨가 예, 은근히 좀 쌀쌀합니다. 외투 항상 잘 챙기시고요. 감기 조심하시고 예, 나들이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하죠. 감사합니다.